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샷 알아볼게요. 드론을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편집을 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마스터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샷 이거 하나만 사용하신다 해도 드론을 산 그 값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마스터샷과 퀵트랜스퍼로 파일 옮기는 거, 그리고 이 파일 가지고 편집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마스터샷이 있는 드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영상 꼭 보시고 영상을 제작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론을 산 보람이 있을 겁니다. 마스터샷 알아볼게요. 자, 마스터샷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스터샷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녹화 버튼 바로 위에 동영상 누르시고 마스터샷 누르시면은 피사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모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네모나게 잡는다,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를 네모나게 잡는다 그러면 여기를 바라보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너비 중간, 길이 중간, 높이 중간,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요거랑 사람을 잡았을 때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점을 현재 위치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하신다면 피사체 바로 앞에 와서 시작을 합니다. 인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게요. 피사체를 잡고 현재 위치가 아니라 자동으로 해놓고 시작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옵니다. 와서 가까이 와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돌리줌을 먼저 쓰고 알아서 잘 찍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드론이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 약간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계속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때는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로 가도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피사체가 계속 움직이면은 영상이 안 이쁘니까 웬만하면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하얀 점이 다 차면 100%가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게 카메라가 아래 보고 서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는 정면 보고 하강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것도 어떻게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찍었고 퀵샷이나 마스터샷은 찍고 나면은 시작했던 자리로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시작을 자동이 아니라 현재 위치 시작으로 해볼게요. 현재 위치 시작으로 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동으로 했을 때는 가까이 왔는데 이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짧은 걸로 해볼게요. 너비 작게, 그리고 길이도 작게, 높이도 작게 해서 시작을 눌러보면 우선 자동이니까 나한테 우선 오고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 피사체를 인식할 수 있게 사람 표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안녕 해주면 되죠. 드론 하면은 안녕 진짜 자주 하게 될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시작점을 자동으로 하면은 피사체 가까이, 사람 가까이 와서 시작하는 건 셋 다 똑같습니다. 지금부터가 다른 점이 생겨요. 작게 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 끝났고요. 거리를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가까운 거, 중간 거, 멀리 있는 거. 지금 옆으로 도는 서클을 하는데 서클이 끝나는 시간은 세 개 다 비슷해요. 이번에도 옆으로 도는 서클은 세 개다가 비슷하게 끝납니다. 마스터샷의 거리에 대한 느낌은 확실하게 크게 다가옵니다. 배경을 많이 담고 싶으면은 크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마스터샷을 작게 하던 중간으로 하건 크게 하건 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조금씩 모여서 마스터샷을 작게 하는 게 가장 영상이 짧고요. 마스터샷을 크게 하는 게 가장 영상이 깁니다. 퀵트랜스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퀵트랜스퍼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드론의 전원을 켜고요. DJI 플라이 앱을 엽니다. 화면 이쪽에 있는 블루투스가 켜져 있다면은 퀵트랜스퍼 모드로 전환하겠냐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환을 눌러주고요. 기체랑 휴대폰하고 연결을 합니다. DJI 플라이가 바라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연결. 저는 이름을 바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고 앨범 보기가 됩니다. 앨범 보기. 그럼 들어가 있는 이 파일 있죠? 요거를 마스터샷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샷 제작.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받죠.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옆에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가 다 되면은 이 여기 있는 거를 불러온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장됨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꺼도 되겠잖아요. 얘도 끌 거고 저장됨에 있는 이 파일을 마스터샷 제작이라는 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음악하고 장면이 내가 볼 때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를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진 음악하고 영상이 계속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5초짜리도 있고 이 영상 같은 건 14초짜리가 있고 이거 웃긴다. 이건 25초짜리 영상. 이런 식으로 영상에 시간하고 음악하고 장면하고 모든 거를 얘가 다 해줍니다. 편한 대신에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만드는 거는 안 돼요. 그냥 여기 프리셋이라고 하거든요. 만들어진 거. 요거에서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선 만들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편하죠. 이래서 제가 마스터샷을 많이 추천하는 거고요. 제가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거라고 칩시다. 요거라고 해서 여기 옆으로 가는 문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 요거를 누르면은 내보내기가 될 거예요. 내보내기 시켜줘. 그러면 동영상 생성 및 내보내기 중이라고 하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이게 다 올라가면은 이 파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요거 하나만 만들 게 아니라 그 옆에 것도 내보내기 하면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찍은 거를 여러 개의 영상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등산을 하던 바닷가를 가던 공원을 가던 한 번씩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만드신다면은 기록으로 남기시기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카카오톡으로 갈게요.
카카오톡 내 프로필에 가잖아요. 내 프로필에 이 바탕화면을 바꾸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프로필 편집, 그 다음에 요 옆에 카메라 모습 있죠? 요거를 누르시고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요. 요거를 누릅니다. 그럼 좀 전에 받았던 그 파일들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누른 다음에 15초를 쓸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난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물론 15초가 아니라 5초만 써도 돼요. 이 끝에 거를 줄여서 5초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양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배경화면이 이제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이 바뀌었죠. 이런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셔서 마스터샷 한번 찍으시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한번 바꿔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셨고 감사하고요. 미니4프로에 관심 있거나 미니4프로를 구매하셨거나 미니4프로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